아삭아삭 시원하다. 매콤매콤 알싸하다.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. 아, 보기만 해도 군침 확 도는. 김치 없인 못 살아, 정말 못 살아. 김장과 함께한 특별 하루로 들어가 봅시다. Right now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작부터 시청자 퀴즈 하나 내고 갑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뭘까요? 네. 아, 김기환 물론 뭐 그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 밥상에서 필요한 거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김치입니다. 아, 제가 또 별명이 이름은 김기환이요. 아, 별명은 김치를 정말 환장할 정도로 좋아한다 그래서 김치환이죠.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양평 김장 보쌈 축제 현장입니다.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 김장철도 명절, 추석이나 설처럼 민족 대명절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요즘 갈수록 이 김장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고유의 이 김장 문화를 지켜나가야 됩니다. 명절 때처럼 막 북적북적 모여가지고 김장도 하고 보쌈도 삶고 같이 쌈 싸먹으면 야 이거야말로 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김장 보쌈 축제 오늘 사실 마지막 전날이래요.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. 출발! 어이구야, 벌써 김장을 시작하셨구나. 야, 두 분은 딱 어디서 오셨어요? 부천에서 왔어요. 야, 부천에서. 야, 멀리서 오셨네. 네.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어요? 12월 축제 검색하니까 네이버에 떠가지고. 아우, 신기해서. 그리고 이어서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쌈 하나 싸서 남자친구에게 앙. 어때요? 맛이 어떤가요? 이번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앙. 아, 근데 나 뒤에 왜 서 있냐? 아, 진짜 없어 보이네요. 저 까먹으신 건 아니죠? 네. 아, 군침 맛을. 군침 소리가. 명제 까는 거 아니야? 아, 괜찮습니다.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. 예. 아, 배추 상태 진짜 좋다. 와, 진짜 아삭아삭하다. 와. 그 내년엔 이렇게 김장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? 안 할 것 같아요. 아, 그냥 김치는 체험만 해보고 사 먹는 걸로.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는 김장 체험하러 새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요. 아, 귀엽죠? 우리 어린이. 엄마랑 함께 이렇게 김장 체험하는 모습 보니까 빨리 장가 가서 저도 딸 하나 낳고 싶더라고요. 그나저나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우리 형님. 뭐 거의 지금 손목 스냅이 원데이 투데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애기 때. 애기 때? 예, 중학교 때. 중학교 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? 20년 된 것 같은데. 아, 근데 그 중학생 때의 그 느낌이 아직 지금 남아 있군요. 그런 것 같아요. 옛날 어떻게 김장하셨어요? 그때 모습. 그 식구들, 그때는 옛날 식구들 다 모여서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뭐 식구들이 그때는 많으니까 뭐 10명 뭐 20명 해가지고 포기 단위도 엄청 많잖아요. 그죠? 그쵸. 그때는 200포기 막 그때 했던 것 같은데. 맞죠. 평소에 이렇게 주방 일을 좀 도와주시나요? 아니요, 안 들어가야죠. 근데 어떠세요? 이렇게 남편분이 또 하시는 모습 보니까. 아, 잘해요. 손을 대면은. 안에서 문제지. 하면 잘한다. 이거 이제 김치 딱 해가지고 뭐랑 드실 거예요? 보쌈하고 아마 점심을 먹지 않을까. 자, 양평 김장 보쌈 축제 이제 진짜 김장을 좀 시작을 해봐야겠죠. 아, 우리 또 팀장님은 너무 제가 자주 뵙는 분이라서 우리 엄마 같아, 엄마. 그렇지. 네, 엄마. 아우, 나도 이뻐 죽겠어. 왜 그래? 김장 경력이 지금 몇 년이시죠? 20년, 60, 70년. 와, 그러면 뭐 거의 명인 맞으시네. 예. 옆에 계신 우리 누님은? 저 30년이요. 야. 제가 지금 만으로 33인데 저 3살 때부터 하셨구나. 엄청나십니다. 예. 아, 오늘 뭐 두 분이 있어서 베테랑이 있어서 너무 든든한데
김치를 어떻게 이제 만들면 됩니까?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모두 깨끗이 씻어놓은 거야. 이게 다 농사진 거. 예. 그래서 맛있어. 아. 아주 달아. 그래서 요거 채를 먼저 쓸어야 돼. 아, 채를 먼저 쓰고. 근데 채는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고 요 손가락 길이만큼 쓰는 게 좋아. 직접 농사지은 무로 채 썰기 시작. 근데 무가 진짜 하얗고 먹음직스럽더라고요. 갈증난 다음 먹어봐야겠다. 어우. 무가 달지? 어우, 진짜 달다. 그리고 개운해요, 지금. 자, 양쪽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채 썰기도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많죠? 자, 팀장님, 그 이번에 김장 보쌈 축제 지금 며칠 동안 하신 거죠? 한 달. 한 달하고 오늘이 2일이니까 한 달 2일 됐고. 얼마나 왔다 가셨어요? 관광객들. 내가 몇 명 왔다 갔다 하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지금 네. 정확히 네. 만포기가 다 없어졌어. 대충. 양평 농가에서는요. 마을끼리 협업을 해서 사계절 내내 양평의 농산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.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양평에서 하는 축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나저나 저 왜 이렇게 서툴죠? 역시 팀장님은 뭐 스무스합니다. 저도 좀 몇 번 하니까 손에 익더라고요. 재미도 있었습니다. 아, 허리 아파. 죽겠다. 허리 아플 것도 많다. 장가도 못 가는데 큰일 났네. 아니 고작 지금 이거 한 대충 완포기로 하면 한 세네 포기 한 것 같은데 허리가 이렇게 아작이 났습니다 지금.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된다? 뭘 먹긴요. 일단 밖으로 나가 보시죠. 얘 지금 많이 맵겠다. 지금 너무 제가 머리부터 빠뜨려가지고. 예. 이거 먹어보니까 어때요? 말해 뭐합니까? 따봉이죠. 자, 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찾아간 곳은요. 송어를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체험장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되는데요. 어우, 빨라. 오케이, 잡았다. 와, 이 정도는 아주 큰 놈은 아닌데. 우와, 아이, 잡았습니다. 와. 밖에서 신나게 놀았으니 다시 따뜻한 실내로 돌아와야겠죠. 보쌈부터 가보겠습니다. 야, 고기 상태 좋다. 야, 요 무새, 요 배추 소, 네. 그다음에 요 겉절이 요거. 가. 바꾸. 와. 야, 근데 이 배추 된장국 이게 또 예술이었습니다. 배추 얼갈국 뭐 예술? 일단 배추가 진짜 싱싱하네. 요건 못 참죠, 요거. 진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또 이모네랑 이렇게
모여가지고 김장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거든요. 끝나고 항상 이렇게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수육 삶아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. 아 그때 그 맛이 나네. 그 장면들이랑 그때 그 추억들이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좋다. 아 너무 좋다. 싱싱한 양평 농산물로 푸짐하게 차린 김장 정식 한 상. 잘 먹었습니다. 자 오늘 물맑은 양평에서 즐겨봤던 김장 보쌈 축제 그리고 빙송어 축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리 왜 옛날에 보면 뭐 옆집 진순애도 부르고 장원인애도 부르고 막 성준애도 부르고 수빈이네도 부르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김장하고 노나 먹고 막 그랬잖아요. 예, 옛날 추억도 새록새록 느꼈고요. 물론 이 김장 보쌈 축제가 끝이 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송어 축제가 딱 오버랩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 가까운 근교 나들이 계획 못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가까운 양평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접근성 좋고요, 물 좋고요, 공기 좋고요, 맛있는 빙어까지 그냥 한 바가지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커트! 나 이제 우리 빙어 마저 잡으러 갑시다. 자, 출발!